그래 갔나 보지? 가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래? 그 와인 불이 꺼져 있는 게 썰렁한 게 어쩐 게 기분이 그렇구만. 대발이 저희 처갓집과 늘러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 거기 가지 말랬는데 말 안 들어? 잠은 집에야 자겠죠. 어떻게 그것까지 못하게 해요? 한창 좋은 젊은 애들인데. 저녁은 잘 자셨어요? 잘 먹었어. 송실이 그 노라고 그래. 왜요? 아, 그 노라고 그래. 외로라는 소리 싫어하는 줄 여태 살고 아직도 몰라? 성실아! 아버지가 너 건너오라신다. 앉아라. 당신도 앉고. 옛날 데리고 나가 선 보고 선 배고 들어와. 예? 왜 이렇게 놀라? 나의 자식 시집 안 보낼 거야? 아니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들끼리 얘기 끝났어. 여보. 지업사 허사장 알지? 아들만 셋인데 다 똑똑하고 쓸만해. 가운데 친데 지금 28에 뭐 기업에 다닌다는구만. 허사장 말이 아들 삼형제 가운데서 제일 산에 닿고 실력이 있다니까.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 만나봐서 서로 의만할 것 같으면 한번 교제를 해보라고. 만나볼래?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 마음의 준비? 무슨 마음의 준비? 옷만 깨끗하게 입고 나가 사람만 보고 들어와. 아유, 그게 어디... 아무리 당신이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우선 그 운을 떼어놓고 한 며칠 저기 좀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나갈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때 시간하고 장소 약속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은 자다가 그냥 홍두 깨내밀듯 푹쑥. 아니 본인은 나도 그렇게 당황이 되는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당신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좀 풀어놔줘더니 누구 훈장으로까지 하려고 들어? 초록반은 아니야. 몇 달 지나면 학생 신분도 끝나잖아. 글쎄 그게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글쎄요 너 중매 결혼도 괜찮니? 이게 무슨 소리야? 중매 결혼도 괜찮으냐니? 전 싫어요 아버지. 보세요 싫다잖아요. 누가 있냐? 아직은 없어요. 그치만 중매로 결혼하는 건 싫어요. 왜 싫어? 엄마 아버지도 연애 결혼하셨으면서 그때로부터 30년인데 아버지 절대로 중매 결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 없네 뭐. 아, 할 말이 왜 없어? 아, 누가 너더러 반드시 중매 결혼하라는 얘기야? 나 안 차는데 만나는 사람 없는 눈치니까 아버지가 마침 마땅한 자리가 생겨서. 전 아직 제 나이가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얘는 이 대학줄 오빠니 아직이야? 아유, 마누르는 아직 22인데요 뭘. 그럼 네가 고를 거야? 네. 알았다. 됐다 그럼. 그럼 내일 약속은 어떻게 해요? 네? 네,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아, 여보시오. 아, 허사장이시오? 아,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전화 걸려던 참인데 말이오. 그 아까 했던 얘기 말이오. 뭐라고요?
아니 아니 부모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요? 잘 되시다. 돌아 나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딸도 벌써 약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럽시다. 없었던 얘기로 칩시다. 예예예 예, 예, 그래요. 그러자고요. 그럼 끊읍시다. 이런 띨띨한 사람 같으려고. 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 아, 우리 딸도 그렇다고 했지. 꼭 시집 보낼 데 없어 애달른 짝 만들어 그 사람.